자기가 뭘 보완해야 될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겨울방학이 다 지난 상태라서 겨울방학 때 이것저것 공부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못하게 됐고, 1학기에는 일단 고3 되면은 수능 준비할 시간이 학교에서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자습을 많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수능 보는 과목의 선생님들이면 내가 수능 준비를 시켜주겠다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오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1학기 때 너무 수능 공부를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는 조금 열심히 하시되, 고3 1학기 때는 고1, 고2 때 하시던 내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도 그냥 고3 1학기 때 진짜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게다가 저는 수시를 제일 많이 준비하는 타입이었고, 정시가 운 좋게 나온 케이스라서, 고3 1학기 때는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내신 준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 수능과 관련된 수능 특강 교재 이런 걸로 수업을 해주셔서 내신하면서 덕분에 수능에 좀 도움이 되긴 되었고, 자기가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때부터 정시로로 돌리는 건 저는 비추예요. 그냥 자기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생기부를 계속 챙기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으면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과목이 약하고 어떤 과목에서 뭘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1학기 때 꽉꽉 채워서 하려 하시지 마시고 진짜 최소한만 고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냥 모의고사 직전이나 3학년 되면은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직전 3일 정도만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결과 보고 그냥 뭐이 정도 나왔구나 다음에는 이걸 더 보완해야지 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볼 때만 정시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나 해야 될 거를 꼭 해야 될걸 말씀드리자면 수능 관련해서 사회탐구 개념은 무조건 다 마스터를 해두세요. 원래 겨울방학 때 마스터하는 게 국룰? 국룰이긴 한데 근데 또 까먹어요. 겨울방학 때 했던 건 여름방학 때 가면은 4, 5개월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다 까먹으니까 꾸준히 복습을 해주세요. 그냥 평소처럼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고3 1학기라고 많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마무리한다. 그냥 내가 끝맺음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여름방학 끝날 때 학과가 다시 한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수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학과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까지 고1 때, 고2 때, 그리고 고3 때까지 내 내신 때가 괜찮고, 내 내신 때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랑 딱 맞고, 활동도 그거랑 맞다. 그러면 계속 하시고, 바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어떤 활동을 할지 조금 로드맵을 짜보세요. 다들 7월? 그때 내신 마무리되고 생기부 마지막으로 챙길 때쯤 되면은 정말 선생님들이 바빠서 많이 못 챙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엄청 바쁘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챙기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채특이 제일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봉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를 어떻게 채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시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넣었고 한전형 빼고 5개 중에 4개를 다 1차로 합격을 했어요. 자기 자소서랑 엮을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동아리는 진짜 너무 많이 시간 쓰지 마세요. 동아리는 채특에 못 넣는 걸 조금씩 넣는 곳이지 공부를 줄여가면서 동아리에 시간을 쏟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로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많이 챙기시고 봉사활동은 하나, 한개 정도는 3년이나 2년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 중학교 때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봉사활동을 그렇게 뭔가 신념을 갖고 끈덕지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녹일 수가 있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논문은 추천을 잘안 드리고 저도 논문을 썼다가 실패한 케이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창의적인 거를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친구랑 미세먼지 관련해서 뭘 해보겠다고 동아리 비슷한 걸 만들어서 포스터도 붙이고 급식실에 막 미세먼지 관련 음식 예방 음식 같은 거 해달라고 건의하고 대회도 열고 아기자기하게 해서 칼럼까지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진로랑 관련 없더라도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좀 색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로에 너무 초점이 되어 있으면 요즘 트렌드인 융합형 인재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어 단어 암기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영어 단어는 퀴즐렛이라고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퀴즐렛이라고 저희 학교 친구들은 다 쓰는 건데 사이트에 보시면 내가 직접 단어 암기 세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서 타이핑을 치시면 순서도 바꿔주고 한글 뜻 쓰게 해주고 영어 뜻 쓰게 해주고 해서 심할 때는 막 2주 만에 2,000개 단어 외우는 거를 그걸로도 외웠었고 그건 진짜 빨리 외울 수 있어요. 1시간에 10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그걸로 하면.
그러면 대신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내신할 때 스페인어 단어, 아랍어 할 때는 아랍어 단어도 그걸로 외웠고, 한국사 공부할 때도 사실 이걸로 했어요. 이게 단어를 암기하려고 있는 사이트긴 한데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쓰실 수 있는 사이트라서 조금 찾아보시고 퀴즐렛이라는 거 써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냥 암기법은 제가 이거는 친구한테 배운 건데, 기본적인 거는 연필로 동그라미 하는 공부법이에요. 중요한 단어 이렇게 여러 번 동그라미 하면서 저는 외웠는데, 껌해질 때까지, 찍으면 흑연 나올 때까지 이만큼 동그라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안 될 것 같지만 항상 우리 뇌는 글을 읽을 때 눈보다 빠르게 가요. 눈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여튼 눈이랑 뇌랑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서 읽으면 그나마 속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손이 같이 동원이 되면 손을 따라가서 눈이든 뇌든 손으로 읽고 다시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치고 읽고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많이 뭐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 사탐 같은 거는 이렇게 했고, 동그라미 암기가 힘드시다 하면은 이면지 하나 놓고 개념서나 내가 공부해야 되는 책 놓고 깜지처럼 막 썼어요. 스마트폰이 제일 고비일 것 같은데 폴더폰을 썼어요. 계속 고2 때, 고3 때 계속 폴더폰을 썼어요. 원래 고1 때는 갤럭시 5인가 그거를 물려받아서 썼었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막 이런 거 하다 자고, 다들 그렇듯이 공부할 때도 음악 듣다가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험생활 내내 썼거든요. 스마트폰은 맞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앱을 하나도 못 깔고요. 카톡은 제가 엄마 아빠랑 연락 할 때나 뭐 학교 단톡에 중요한 내용이 올라온다거나 이럴 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자기가 스마트폰을 못하겠다, 조절을 못한다 싶으면 그냥 바꾸세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딱 수험생활 할 때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큰 맘 먹고 바꾸시는 걸 추천해요. 예전에 통제가 안 됐으면 나중에도 통제가 잘 안 돼요. 뭐 친구한테 맡기든 엄마한테 맡기든 급한 일 있다고 하고 다시 가져오면 그만인 거니까, 저처럼 핸드폰을 조절 못해서 그게 의지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그냥 바꾸세요. 그냥 환경을 바꾸시면은 그런 유혹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혹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험생활 하시는 모든 학생분들이 1년 동안 많은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슬럼프가 오는 친구들이 진짜 한두 명? 많으면은 전체 반 중에 반절은 그냥 슬럼프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점수를 딱 받고 그냥 아 나 몇 점이네 이러고 넘기라는 게 아니라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수미잡이라고 하죠. 수능 미만 잡이에요. 수능 때 잘 보면 되는 거지 모의고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의고사를 자기가 어떻게 수능을 대비할지 진짜 모의 실험해보는 진짜 그런 시험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6월, 9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복습하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수능 때 방석 가져갔고, 손수건 가져갔고, 핸드크림에 손에 바르는 약에 청포도에 배탈 안 나게 하는 약?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다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가져갔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9월 모의고사 때 그게 가장 수능이랑 가까운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그때 도시락 연습이든 진짜 수능처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결국 수능 때 느꼈던 긴장감 이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수능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뭘 더 발전해야 되는지,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거슬리면은 뭘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만점자분들, 다른 서울대 가신 분들도 자기 공부법, 계획법 이런 거 공유하는 영상이나 뭐 글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은데, 자기 공부법, 계획법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성적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거를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완전히 의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거 공부법 말씀드렸는데 그걸 실패했다고 책임져줄 사람이 본인 말고는 없습니다. 수험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슬럼프 갖지 마시고 자기만의 공부법, 계획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